오늘은 저희 플레이리스트를 들으면서 저랑 좀 느긋하게 겟레디미를 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좀 웬만하면은 풀영상으로 만들고 싶은데 제가 화장을 진짜 워낙 느긋하게 하는 편이라가지고 일단은 독도 패드로 각질을 제거해줍니다. 요즘에 너무 건조해가지고 그 다음에 평강률 앰플을 발라줍니다. 다음에 메이크업을 시작하기 전에 오렌즈의 이츠 블랙이라는 렌즈를 껴줄게요. 그 다음에 프라이머를 발라줄 건데요. 제가 사용해본 프라이머 중에서 제일 좋았던 이렇게 프라이머를 다 발랐으면은 제가 잘 쓰고 있는 데이지크 컬러 코렉팅 팔레트인데요. 제가 여기 이렇게 뭐가 나가지고 일단은 다크서클을 먼저 가려줄게요. 빨간 부분을 여기 실핏줄이 좀 많아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해주고 이거 클리오 슬림핏 에어리핏 컨실러인데요. 이거 진짜 제가 진짜 잘 쓰고 있어요. 제 쿠션을 커버력이 막 매트한 제품처럼 좋은 거를 쓰지를 않기 때문에 좀 컨실러로 커버를 한 다음에 쿠션을 올려줍니다. 그 다음에 쿠션은 페리페라 무드 글로이 쿠션의 2호를 사용합니다. 제 최애 쿠션이에요. 지금 거의 다 써가지고 좀 양 조절을 할 필요가 없어요.
이게 좀 글로이한 거다 보니까 쉐딩이 뭉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쉐딩이 올라가는 부분에 살짝만 해주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눈썹을 해줄 건데 좀 진한 눈썹을 좋아해가지고 흑채로 눈썹을 그립니다. 눈썹이 너무 짙은가? 그 다음에 쓸 쉐딩. 제가 코가 이렇게 넓은 편이라가지고 여기 콧전등도 살짝 쓸어줍니다. 그 다음에 이런 납작한 브러쉬로 해주고 그렇게 해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줍니다. 그 다음에 페리페라 무드 글로이 틴트 10호를 눈에다가 베이스로 깔아줄 거예요. 릴리바이레드 이 쿨톤 제품을 썼었는데 오늘은 디어달리아 이거를 써볼게요. 색이 너무 예쁜데 제가 진짜 나갈 때나 촬영할 때 아니면은 화장을 안 하다 보니까 뭔가 시도해볼 때가 별로 없었어가지고
아픈 것 같아. 다음에 음영은 릴리바이 레드 팔레트 2호, 2호로 음영을 줄게요. 제가 아무리 이렇게 진하게 해도 속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눈을 뜨면은 사라져요. 그 다음에 이 투크 아이 익스텐더 쿨티어로 왜 이렇게 진하게 됐지? 다음에 글리터를 좀 써볼까요? 그 다음에 마스카라를 해주겠습니다. 보통 페리페라나 이거를 사용하고 있고요. 제가 속눈썹 펌을 셀프로 수시로 해줍니다. 위에도 해주고 아래도 해줍니다. 아래를 해두면은 진짜 언더래쉬를 할 때 편해요. 이렇게 저희 겟 레디 미가 끝났습니다.
오늘 최근에 좀 앞머리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, 오늘 앞머리 하면서 좀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. 오늘 유독 더 오래 한것 같아요. 더내 진짜 데일리 메이크업을 보여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, 아무튼 뭐 앞머리 이슈는 언젠가는 해결되겠죠? 뭐 기르든지 자르든지. 잡혔을 때는 앞머리 숱을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좀 해결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. 여러분,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,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.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,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, 감사합니다.